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갑자기 혼자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타로를 제가 보러 왔었잖아요. 그때 햇빛을 많이 보는 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비타민 D 충전을 위해서 등산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이제 시작입니다. 한번 가볼게요. 인왕산 등정. 사실 저 어릴 때 와보고 산을 안 타가지고 계속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또 이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호흡하기도 좀 힘들고.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오니까 좋기는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이 초록색의 냄새 아시죠? 뭔지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고. 이제 시작입니다, 진짜로. 네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보시면 저쪽으로 저쪽까지 올라가는 게 오늘의 제 목표입니다. 아이고 죽었다. 요거 올라왔다고 해킥되고 자빠졌네. 쟤 도 힘들었는데 쟤 왜 저래? 아 근데 진짜 이게 산 안 타 버릇하면은 네. 힘들어요. 올라가는 거 자체가. 아 진짜로? 네. 에피소드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. 예. 녹음할 때 재밌었죠. 예. 좀 제가 좀 급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준성이한테, 모티한테. 그래서 급하게 작업을 해줬는데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. 네, 제가 생각하기에는. 제가 일어나면 바로 휴대폰 잡죠. 예. 별거 안 합니다. 휴대폰 잡고 뭐 한번 정주행 싹 하죠. 메일부터 저에 관련된 것들 한번 싹 보는데 뭐가 안 와요. 예. 뭐가 와야 보는데. 그럼 한번 가볼까요? 싫어요. 오늘 등정 즐거웠고요. 네. 오오오오오! 날라다니는 걸 굉장히 좀 싫어요. 벌레를 무서워하지. 아니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아니 벌레를 그렇게 무서워하진 않습니다. 오! 뭐야? 오! 봐봐 이 봐 이런 난 날라다니는 게 정말 싫어요, 여러분. 지금은 뭐 아직 뭐 여유 부려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네. 머리도 한번 쑥 넘기고. 오 저거 봐요. 이런 나방들이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거예요. 네. 한양도성 탐방로. 네. 오 이것도 멋있네요. 청와대와 경복궁을 지키는 호랑이. 가고 잘 지내니? 이런 거 지금 현이치 안 나오나? 현이치가 여기고, 네. 인왕산 정상은 여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성곽을 따라서 쭉 올라갈 예정입니다. 한번 가볼게요. 계단이라. 아, 진짜 큰일 났다고 봅니다, 여러분. 아, 진짜 큰일 났다고 봅니다, 여러분. 근데 차라리 요런 숲길이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좀 시원하고 이 나무가 바르져서 햇빛도 좀 줄어들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뭔가 제 음악이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 음악 중에 어떤 특정한 노래들이랑.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등산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이 어떤 평소에 운동을 즐겨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진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등산길입니다. 너무 힘들다 진짜. 그래서 어떤 아티스트 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좋은 앨범을 만들어야 한다. 오! 이거 뭔데? 이거 나와! 길이 없어요. 아, 어떡해 진짜. 밝고 희망차고 그런 걸 좋아해서 뭐 사실 비 오는 날이나 어두운 날일 때는 제가 좀 텐션이 저도 다운되더라고요. 근데 날씨가 이런 좀
청량하고 네, 맑은 하늘이 무려워. 진짜 싫어. 일단은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도전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아니요 못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네, 등산은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고 네, 네 농담이었고요. 또 뭐 계속해서 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 뭐 한 번에 1밖에 안 왔고 저기가 저기죠 그 정상인 거죠? 아니요 오른쪽에 저기가 저기, 정상이에요. 아 저기 사람들 계시네. 네 저쪽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. 힘을 내가지고 네, 한번 또 열심히 네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가시죠. 네 제 눈앞에 지금 거대한 계단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하 진짜 이거 뭐. 그 타로 선생님이 좀 원망스러워지는 네. 저는 햇빛을 안 봐도 잘 살았었는데 진짜 나는 빛을 봐야 되는구나. 자 여기 앉아서 네, 좀 숨을 고르고 이게 뷰도 보고 네,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결 쉬니까 말하기도 편하고 네, 오르기도 더 편하고 이제 곧 있으면 정상이 돼요. 그래가지고 되게 진짜 한 30분 올라왔나? 네, 그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정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인왕산 네, 한번 꼭 추천드릴게요. 물론 저는 다시 안 올 것 같아요. 네. 와 여긴 또 돌이야. 계단이 아니라 하, 진짜 미쳤다. 와 근데 진짜 와 등정의 이유를 알겠네요. 와 죽인다. 와 제가 좀 이따가 여러분들께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완벽한 정상 올라와서 저기가 정상이라고? 여기 쉼터야? 어 맞아. 여기 서세요. 아 싫어요. 아, 다 됐어요. 준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거는? 내려가기. 등산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있었어요? 없어요. 아니 그냥 없어요. 아니 그냥 없었어요. 너무 좋지 않아요? 아유 다들 고생들이다 우리 진짜. 어떤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선사해드리고자 이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주시니까 저는 쭉 입 닫고 네 올라가야죠. 네. 진짜 마스크 안으로 욕 중이에요. 이제 풍경 하나 끝내주는데 그걸 볼 새가 없습니다. 아 무슨 아 그 아 왜 가는데 여기 씨 무슨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우리 햇빛 받으려고 웃기지 마. 처음에는 뭐 그 뷰가 그렇게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. 300m가 338m? 네, 그 정도가 진짜 높은 거구나 라는 걸 세상 한번 깨닫는 것 같아요. 어때 보이는데요? 아름다움이란 뭐 엔딩이 5번 트랙 아닐까요? 뷰티풀.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그런 거 생각 안 나고요. 좀 그만해. 네 그래서 이렇게 인왕산 등반에 성공을 했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와 그리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시즌2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등산은 안 갈 거야. 안녕. Yeah. 그냥 힘을 빼고 yeah.
So slow.